요즘 핫하다는 달고나 커피. 오늘은 요즘 핫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휘핑기하고 손으로 젓고 두 가지를 할 건데요. 카누 시그니처 미디엄 로스트, 베트남 커피 G7, 맥심 부드러운 블랙, 카누 마일드 로스트. 일단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일단 녹을 만큼 미지근한 물로 녹여주고요. 커피가 너무 조금인 것 같은데? 그냥 두 숟가락? 두 숟갈? 일단 해봐. 일단은 돌려봅니다. 나. 그래 너 아, 생길 것 같은데. 이거 거의 다 됐는데? 좀더 해야 돼. 더 해야 돼. 왜? 와. 뭐하면 된다? 아까 시그널이. 오. 많이 걸쭉해졌네요, 그래도. 또더 해보세요. 더 한다고? 일단 마셔보겠습니다. 우유를 넣고 한 숟갈만 넣어서 먹어요. 한 숟갈 반 몽클라. 반은 너무 커피 맛이. 섞는 거 맞아? 그것도 휘핑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못 먹지. 차가운데 먹겠어? 조그만 거. 맛은 어떤? 커피 우유? 그냥 우유 맛? 응, 커피 우유. 더 넣어도 됐었는데. 그 서울을 커피 우유 만나는데. 다음은 카누 마일드 로스트. 이거는 물을 아주 조금 넣어갖고 제대로 만들어봐야 돼. 숟가락으로 물좀더 넣고 커피를 하나 더 넣어. 아니 두 스푼? 이 정도? 더 넣어야 될거 설탕 단맛을 너무 많은 거 아닐까? 아니 저게 들어가 휘핑이 돼서 끈적이게 되는 거잖아. 이 정도는 숟가락으로 만들어. 섞어 봅니다. 잘 섞여야 될 텐데. 아우 뜨거워라. 기계 고장 날것 같아 오늘. 색깔 많이 색이 많이 변했습니다.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. 응. 머랭처럼 해야 된다며. 안 갈았네. 완성을 했습니다. 요즘 핫하다는 달고나 커피. 고생한 만큼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.